안녕하세요. 레더놀이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비장식 크로컷 토트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키지의 구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더놀이 사이트의 상세 설명 페이지나 하단의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제작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죽의 겉면과 안쪽면을 구분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죽의 겉면은 무늬가 깊게 있고 바느질 구멍이 크고 선명하며 안쪽면은 반질반질하고 구멍이 작고 흐릿합니다. 11번 가죽과 8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11번 가죽의 이 부분을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하실 길이는 이 길이의 5배로 잘라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실은 이렇게 알려드린 길이에 5배로 계산해서 잘라주면 됩니다. 11번 가죽과 12번 가죽 모두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2번 잘라서 2개로 준비해주세요. 우리는 바늘 2개를 이용해서 바느질하는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할 겁니다. 실량 쪽에 바늘을 끼우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늘 구멍에 실을 끼워줍니다. 실을 조금 당겨주세요. 바늘로 실 중간을 찔러 통과해 줍니다. 실에 바늘을 통과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짧은 실을 바늘 구멍 방향으로 당기고 바로 긴 실을 당기면 실이 빠지지 않게 매듭 지어집니다. 반대쪽 실에도 바늘을 끼워 보겠습니다. 바늘 구멍에 실을 끼우고 조금 당겨주세요. 바늘로 실 중간을 찔러 통과하고 짧은 실과 긴 실을 차례대로 당기면 매듭 지어집니다. 양쪽 실에 바늘을 끼웠으면 바느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1번 가죽과 12번 가죽의 구분이 어렵다면 영상과 같은 방향으로 가죽을 놓고 왼쪽이 11번 가죽, 오른쪽이 12번 가죽입니다. 먼저 11번 가죽을 8번 가죽 위에 겹쳐놓고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춰주세요. 구멍 위치를 맞추었다면 한쪽 면을 집게로 고정해줍니다. 두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두 개의 바늘을 잡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줍니다.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같은 구멍으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잘 당겨주세요. 다시 위에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줍니다. 다시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줍니다. 밑에서 올려온 실은 항상 한 방향으로 놓아주고 바느질해야 바느질이 삐뚤빼뚤하지 않게 바느질됩니다. 지금 배운 바느질은 혼이 없이 바늘 두 개로 바느질하는 새들 스티치라는 바느질 기법입니다. 새들 스티치는 올이 잘 풀리지 않고 튼튼하게 바느질되어서 가죽 공예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바느질 기법이니 잘 배워두세요. 바느질할 때 주의할 점은 밑에서 올려온 실은 항상 한 방향으로 놓아주고 같은 구멍에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잘 잡아당겨줘야 바늘땀이 울퉁불퉁하지 않고 고르게 바느질됩니다. 바느질할 때는 두 가지만 잘 지켜주면 초보자도 예쁘게 바느질할 수 있습니다.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쭉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줍니다. 바느질해왔던 반대 방향으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한 땀 바느질하고
실마감을 위해서 위에 실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안쪽면으로 빼줍니다. 가죽의 안쪽면을 위로 향하게 하고 실을 당기고 쪽가 위로 실을 바짝 잘라줍니다. 실을 마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순간접착제를 이용했습니다. 순간접착제는 실에 바로 떨구지 말고 작은 뚜껑이나 접시가 있다면 그곳에 한두 방울 떨궈 사용해줍니다. 사용하지 않는 바늘로 본드를 살짝만 묻혀서 실이 겹친 부분과 실을 자른 구멍에 얇게 여러 번 덧발라줍니다. 순간접착제가 가죽에 묻으면 지워지지 않으니 주의하면서 발라주세요. 이렇게 바느질의 기본 단계를 배우면서 첫 번째 바느질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번 가죽과 8번 가죽을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실 길이는 이 길이의 5배로 잘라주면 됩니다. 11번 가죽과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해주세요. 두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줍니다.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한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줍니다. 한 땀 바느질하고 실마감을 위해서 위에 실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안쪽면으로 빼줍니다. 쪽가 위로 실을 잘라주세요. 바늘로 접착제를 살짝만 묻혀서 실에 겹친 부분과 실을 자른 구멍에 얇게 덧발라서 올이 풀리지 않도록 고정해줍니다. 다음은 9번 가죽과 10번 가죽, 그리고 7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9번 가죽과 10번 가죽의 구분이 어렵다면 영상과 같은 방향으로 가죽을 놓고 왼쪽 9번 가죽에는 윗부분에 바느질 구멍이 있고 오른쪽 10번 가죽에는 아래에 바느질 구멍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먼저 7번 가죽의 폭이 좁은 면을 위로 향하게 하고 넓은 면은 아래로 향하게 놓아줍니다. 7번 가죽의 왼쪽에는 9번 가죽, 오른쪽에는 10번 가죽을 180도 돌려서 놓아주고 그 위에 7번 가죽을 겹쳐 놓고 바느질 구멍을 맞춰주세요. 7번 가죽을 9번 가죽 위에 올리고 이 부분을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영상과 같이 7번 가죽 세로 길이의 5배로 잘라주면 됩니다. 7번 가죽을 9번 가죽 위에 올리고 바느질 구멍 위치를 맞춰주세요. 바느질을 시작할 첫 번째 구멍을 잘 봐주세요. 이 구멍부터 바느질을 시작합니다. 두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쭉 바느질해주세요. 여기 두 번째 구멍까지 바느질하고 실 마감하면 됩니다. 다음은 7번 가죽을 10번 가죽 위에 올리고 9번 가죽과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해주세요.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하면 되므로 바느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13번 가죽과 14번 가죽 두 개, 그리고 D링 두 개를 준비해 주세요. D링에 14번 가죽을 끼우고 가죽의 안쪽 면이 서로 맞붙도록 반으로 접어서 바느질 구멍을 맞춰줍니다.
13번 가죽의 안쪽면을 위로 향하게 하고 가운데 구멍에 14번 가죽의 시접을 양쪽으로 바르고 바느질 구멍을 맞춰줍니다. 바늘로 13번 가죽 첫 번째 구멍만 단독으로 먼저 통과하고 두 번째 구멍을 통과해서 올려줄 때 14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도 같이 통과해서 바느질합니다.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13번 가죽의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실 마감을 위해서 뒤로 3땀을 더 바느질해줍니다. 지금처럼 바느질 거리가 짧은 경우에는 튼튼하게 바느질하기 위해서 두 번씩 중복해서 바느질해야 합니다. 바느질해왔던 반대 방향으로 한 번 더 바느질해주세요. 첫 번째 구멍까지 바느질하고 아래쪽 실을 다음 구멍을 통과해서 가죽 겉면으로 올려줍니다. 쪽가위로 실을 잘라주세요. 순간 접착제로 마감하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해주세요. 남은 이 부분을 바느질하면 됩니다. 바느질 방법은 전과 동일하며 13번 가죽의 첫 번째와 마지막 구멍은 매듭용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줍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하고 가죽과 실의 색상이 같아서 잘 보이지 않지만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시 뒤로 3땀을 더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해왔던 반대 방향으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멍까지 바느질하고 실 마감해주세요.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반대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해주세요. 다음은 완성된 13번 가죽을 9번과 10번 가죽의 겉면에 놓고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이 둘레를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3배로 잘라주면 됩니다. 양쪽으로 두 번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두 번 잘라서 두 개로 준비해주세요. 두 가죽의 겉면이 서로 맞붙도록 붙이고 바느질 구멍 위치를 잘 맞춰주세요. 두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합니다.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실을 반으로 나누고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이 1:1로 잘 맞도록 신경 써서 바느질하고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실과 가죽의 색상이 같아서 실이 꼬여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실이 꼬였는지 확인하고 꼬인 실은 풀어가며 실을 정돈하면서 천천히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쭉 바느질하고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 마감하면 됩니다. 반대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1번 가죽과 4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4번 가죽을 1번 가죽 위에 올리고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가죽을 안쪽 면으로 뒤집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을 맞춰보면 4번 가죽이 1번 가죽보다 양쪽으로 바느질 구멍이 하나씩 더 있습니다. 바느질은 1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과 4번 가죽의 두 번째 구멍을 맞춰서 바느질하면 됩니다. 다시 가죽을 뒤집고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춰주세요. 바느질 구멍 위치를 잘 맞추었다면 한쪽 면을 집게로 고정하고 바느질하면 바느질이 편합니다. 바느질은 집게가 없는 반대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을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4배로 잘라주면 됩니다. 4번 가죽 이 두 줄을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두 번 잘라서 두 개로 준비해주세요. 몇 단 바느질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늘로 4번 가죽 첫 번째 구멍만 단독으로 먼저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줍니다. 아래 바늘로 두 번째 구멍을 통과해서 올려줄 때 1번 가죽 첫 번째 구멍도 같이 통과해서 바느질합니다. 안쪽 면에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실을 반으로 나누어 주세요. 위에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고 같은 구멍으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잘 당겨줍니다.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실이 길어서 바느질하면서 서로 엉킬 수 있습니다. 잘 정리하면서 천천히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쭉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줍니다. 한 땀 바느질하고 실 마감을 위해서 위에 실을 안쪽 면으로 빼줍니다. 쪽가위로 실을 자르고 순간 접착제를 얇게 덧발라서 오리 풀리지 않도록 고정해줍니다. 다음은 3번 가죽과 4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3번 가죽은 한쪽 면은 길이가 짧고 다른 한쪽 면은 길이가 조금 더 깁니다. 짧은 면을 4번 가죽 아래에 놓고 바느질 구멍 위치를 맞춰주세요. 3번 가죽 첫 번째 구멍과 4번 가죽 두 번째 구멍을 맞추고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7번 가죽과 1번 가죽의 안쪽 면이 서로 맞붙도록 붙이고 이 둘레를 바느질할 겁니다. 7번 가죽의 안쪽 면을 보면 옆면에 큰 구멍이 있습니다. 이 큰 구멍과 3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을 맞춰줍니다. 여기 구멍과 맞춰주면 됩니다. 바느질 시작은 4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과 10번 가죽 큰 구멍의 왼쪽 구멍과 맞춰서 시작하면 됩니다. 영상을 보면 큰 구멍의 왼쪽 구멍과 4번 가죽 첫 번째 구멍을 맞춰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느질은 4번 가죽 첫 번째 구멍부터 시작해서 이 둘레를 따라서 4번 가죽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하면 됩니다. 여기 4번 가죽 마지막 구멍까지만 먼저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할 실 길이는 4번 가죽 이 길이의 10배로 잘라주면 됩니다. 실을 잘라서 바늘에 끼웠으면
몇 단 바느질해 보겠습니다. 먼저 15번 가죽과 비장식을 준비해 주세요. 15번 가죽을 비장식 윗부분에 끼워서 가죽의 안쪽 면이 서로 맞붙도록 바늘로 접어줍니다. 접어준 15번 가죽을 1번 가죽 큰 구멍 두 개에 맞춰서 1번 가죽의 안쪽 면에 놓고 같이 바느질 할 겁니다. 7번 가죽의 아랫부분에도 큰 구멍이 두 개가 있습니다. 15번 가죽을 7번 가죽과 1번 가죽 사이에 넣고 큰 구멍 두 개를 잘 맞춰주세요. 가방이 라운드 모양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두 가죽을 맞춰보면 7번 가죽이 1번 가죽보다 더 큰 것이 정상입니다.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을 1:1로 잘 맞도록 신경 써서 바느질하면 됩니다. 첫 번째 구멍을 잘 맞춰줘야 합니다. 4번 가죽 첫 번째 구멍과 10번 가죽 큰 구멍의 왼쪽 구멍을 첫 번째 구멍으로 잘 맞춰주세요.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고 양쪽 실을 잘 당겨줍니다.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쭉 바느질하고 아래 가운데의 큰 구멍 전까지만 먼저 바느질해주세요. 여기 큰 구멍 전까지 바느질하면 됩니다. 비장식과 15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비장식은 윤곽선이 있는 면이 겉면이고 반질반질한 면이 안쪽 면입니다. 큰 구멍 전까지 바느질했다면 비장식 윗부분에 15번 가죽을 끼워서 반으로 접어줍니다. 7번 가죽을 위로 향하게 하고 7번 가죽과 1번 가죽 사이에 15번 가죽을 끼워서 바느질 구멍을 맞춰주세요. 7번 가죽의 큰 구멍과 15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을 맞춰주면 됩니다. 저희는 비장식의 방향을 잘못 끼웠습니다. 사진과 같이 비장식 모양이 정방향인지 장식의 겉면이 위로 향하고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바느질해주세요. 이어서 가죽 4겹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천천히 바느질해줍니다. 15번 가죽의 바느질이 끝나면 계속해서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큰 구멍에 전구멍까지 바느질하고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 마감하면 됩니다. 한 땀 바느질하고 위에 실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안쪽 면으로 빼줍니다. 4번 가죽 마지막 구멍까지가 큰 구멍의 전구멍입니다. 쪽가 위로 실을 자르고 순간 접착제로 마감해 줍니다. 다음은 2번 가죽을 준비해 주세요. 7번 가죽의 아랫부분과 2번 가죽의 이 부분을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4배로 잘라주면 됩니다. 두 가죽의 겉면을 위로 향하게 하고 2번 가죽을 7번 가죽 위에 올리고 바느질 구멍을 맞춰줍니다. 9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과 2번 가죽의 두 번째 구멍을 맞추고 바느질하면 됩니다. 2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은 한 겹만 바느질합니다.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추고 한쪽 면을 집게로 고정해주세요. 바느질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바느질은 집게가 없는 반대편에서부터 시작해주세요. 몇 단 바느질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늘로 2번 가죽 첫 번째 구멍만 단독으로 먼저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줍니다.
아래 바늘로 두 번째 구멍을 통과해서 올려줄 때 9번 가죽 첫 번째 구멍도 같이 통과해서 바느질합니다.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양쪽 실을 잘 당겨주세요.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이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과 마지막 구멍은 매듭용으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도 쭉 바느질하고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 마감해주세요. 바느질하다 보면 9번 가죽과 7번 가죽 사이에는 바느질 구멍이 없고 갈라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갈라진 부분을 바늘 구멍으로 생각하고 2번 가죽 한 겹만 통과해서 바느질하면 됩니다. 다른 바늘도 같은 구멍을 통과해서 아래로 빼고 양쪽 실을 잘 당겨줍니다. 이어서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6번 가죽과 2번 가죽 아래 부분을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6번 가죽을 2번 가죽 위에 올리고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춰주세요.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을 1:1로 잘 맞추면 이렇게 라운드 모양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바느질할 실 길이는 6번 가죽 가로 길이의 4배로 잘라주면 됩니다. 6번 가죽 양쪽 면을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2번 잘라서 2개로 준비해주세요. 실을 잘라서 바늘에 끼웠으면 몇 단 바느질해 보겠습니다. 두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같은 바늘로 다음 구멍을 통과해서 위로 올리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주세요.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라운드 부분은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더욱 힘껏 잡아당기면서 바느질해야 가방의 라운드 모양이 자연스럽고 예쁘게 나옵니다.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쭉 바느질하고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 마감해주세요.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8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6번 가죽을 8번 가죽 위로 올리고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바느질해줍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8번 가죽의 윗부분을 새들 스티치로 한 겹만 장식 바느질을 하면 됩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4배로 잘라주면 됩니다. 실을 잘라서 바늘에 끼웠으면 바느질해 보겠습니다. 한 겹만 바느질하면 되기 때문에 바느질 구멍에 잘 맞춰서 바느질하면 됩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 주세요.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하고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 마감해주세요.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5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여기 옆면을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옆면의 둘레를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8배로 잘라주면 됩니다. 양쪽 면을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2번 잘라서 2개로 준비해주세요. 두 가죽의 안쪽 면이 서로 맞붙도록 붙이고 바느질 구멍 위치를 잘 맞춰줍니다. 첫 번째 구멍에서 위로 매듭 지어줄 겁니다. 두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줍니다. 위에 실을 아래로 감아서 반대편의 같은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줍니다.
위로 매듭이 생길 수 있게 잘 잡아주고 양쪽 실을 당겨 매듭 지어줍니다. 한 번 더 위에 실을 아래로 감아서 반대편에 같은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리고 양쪽 실을 당겨 위로 매듭 지어줍니다. 위로 두 번 매듭 지어줬습니다.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쭉 바느질해주세요. 여기 라운드 부분은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더욱 힘껏 잡아당기면서 바느질해줍니다. 직선 부분보다 실을 잘 당겨주면서 바느질해야 가방의 라운드 모양이 자연스럽고 예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부분에서는 6번 가죽과 5번 가죽의 큰 구멍을 잘 맞춰줘야 합니다. 바느질 구멍이 잘 맞았다면 집게로 고정해주세요. 바느질이 편합니다. 나머지 부분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하고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위로 한 땀을 더 바느질해줍니다. 위로 두 번 매듭 지어주는 효과와 동일하게 바느질합니다. 위로 한 땀을 더 바느질했다면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줍니다. 한 땀 바느질하고 실 마감을 위해서 위에 실을 안쪽 면으로 빼줍니다. 쪽가위로 실을 자르고 순간 접착제로 마감해주세요. 가죽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발라줍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어서 남은 5번 가죽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해주세요. 첫 번째 구멍에서 위로 두 번 매듭 지어주고 마지막 구멍에서는 위로 한 땀을 더 바느질하고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마감하면 됩니다.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하면 되므로 바느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방의 조립과 바느질이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방끈을 가방의 D링에 연결해주세요. 가방끈의 양쪽에 있는 개고리를 D링에 체결해주세요. 남은 한쪽도 D링에 연결하면 비장식 크로커 토트백은 완성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새로운 가방의 제작 과정은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주시면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 레더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